강의 후반부 적어드리면서 먼저 여러분들 그 말미의 음악을 잘 감상하셨나요? 네. 엄청 폭발적이죠? 네. 현장에서 그 직접 감상하시면 저의 경우에는 나중에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그 임팩트가 커서 기립박수를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죠. 뭐랑 맞은 것처럼 베토벤의 힘이 엄청나고 그 힘을 그 악보만 보고 끌어내서 오케스트라에 전달하는 지휘자라는 차원의 그 본능도 어마어마한데. 자, 그러면 그 같이 감상했던 음악에 대해서 이건 아니면 우리 전반부의 저의 발제와 그에 따른 유석 씨와 저 사이의 토론에 대해서 이건 자유롭게 코멘트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홍연아 선생님. 리스켄슈타인의 그 책을 아직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은 이 책 안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공부하기 전이라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리스켄슈타인이 하이데거가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좀 자의적이고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있는 언어 가지고도 된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 게 사실인지요. 그랬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이렇게 사유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 선택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 누구나 이제 뭐 경험하는 일인데 그 하이데거가 신조어를 만들 때는 그 사유 세계에서 이미 있는 언어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조어를 만들었을 텐데 그럼 비트겐슈타인의 경우는 그 사회의 폭이나 그 깊이가 그 하이데거가 신조어를 만들 만큼 거기 미치지 못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철학적인 그 뭐랄까요 자기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 신조어를 그렇게 자의적이라고 좋아하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데리다 같은 사람도 그 디퍼런스를 갖다가 디퍼런스로 그 차연이라는 동양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디퍼런스의 이를 A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신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그럼 비트겐슈타인도 그런 사유 세계 분명히 그 신세계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불교 철학에도 석가모니의 원음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미카야들을 보면 그냥 술술 읽힙니다. 저도 이거 내가 뭐 잘못 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쉬우니까 돌림노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율도 잘 맞아 떨어지고 근데 이제 뭐 아비달마를 보거나 근데 논장이라고 해서 그 학술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후대 배승 경전들을 보면 상황이 달라져서 신조어들이 막 나오고 그 갈피를 잡기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비트겐슈타인은 본인의 철학이 미카야 같은 그런 방식을 그 지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다 할 신조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카야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신조어들도 사실 그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는 통용되던 용어들이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나 비트겐슈타인이나 다 철학이 전무후무한 것을 포착해내거나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철학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석가모니나 비트겐슈타인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이고 그 길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
형이상학 이었잖아요. 사변 철학도 되겠고. 그래서 그 비켄슈타인은 초기 불교 경전의 그 정신으로 이해하면은 그 사람이 신조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신조어에 대한 고민은 철학뿐 아니라 과학에서도 그 많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읽었던 하이젠베르그의 Physics and Philosophy라는 책, 뭐 우리말로 물리학과 철학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 번역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양자역학을 구축을 할 때 그 코펜하겐에 모였던 리스포하고 하이젠베르크가 그 양자역학이 포착해내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여러 논의들이 이렇게 잘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파동함수의 붕괴, 붕괴라는 말 일상 언어이긴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상당히 그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양자역학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된 중첩, 그 다음에 얽힘 이런 것들도 그냥 일상적인 용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도저히 포착해내거나 제대로 서술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지금 나열한 것 같은 전문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중첩은 superposition, 얽힘은 entanglement, 붕괴는 collapse. 일상 용어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이미 양자역학의 여러 지혜와 수학식들이 들어있는 용어들이죠. 그것들을 잘 풀어내야지만 우리가 양자역학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비켄슈타인은 늘 강조하는 건데 그런 건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에서의 신조어의 개발, 발명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철학은 그런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전무후무한 것을 새로 고안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은 비켄슈타인에게는 철학을 과학으로 오해를 하는 것에서 빚었을 것이고 본인이 추구하는 철학의 기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저는 철학자들 중에 신조어에서 노련한 뭐 이렇다 할 가이드나 이차문헌 없이도 그대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로 데이빗 휴하고 니체를 꼽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제가 강도 부재로 사용할 때 느끼는 게 뭐 아무런 보조 설명이 없이도 휴미나 니체가 그 자기 나름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클리어하게 정확히 전달하더라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비켄슈타인과 함께 글쓰기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이렇다 할 전문 용어 없이 그 다음에 꽤나 심오한 그 사유의 경지를 자연 언어만 가지고 충분히 전달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입니다. 글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현 선생님의 그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비판은 있어요. 뭐 비트겐슈타인은 아마 절반 정도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길을 간 사람이고 비켄슈타인과 비교를 하자면 하이데거는 엄청난 야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양 철학 전체를 다 본인이 매니지하고 그 위에 더 개선된 방식의 굳건한 형이상학 혹은 형이상학 이후에 어떤 새로운 비전을 지닌 철학을 세워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비켄슈타인은 아예 그런 그 의지 자체가 오히려 올바른 철학을 하는데 큰 문제, 장애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켄슈타인에게 붙인 그의 철학의 이름을 비켄슈타인이 살아있다면이라는 제 책의 서문에서는 청빈주의라고 이야기했었죠. 청빈주의, 최소한의 일상적인 언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철학을 서술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자신이 그 당대에 가장 큰 돈을 상속받은 뭐 현대로 말하자면 억만장자의 될 뻔한 사람인데 다 익명의 예술가들에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제가 보여드렸던 노르웨이 오두막에서 농민전쟁을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청빈한 마음을 가지고 철학을 했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상당한 위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석가모니도 니카야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흉의상학을 건립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니카야에서 그 석가모니는 자기는 의사라고 했죠. 그러고 보니까 그 석가모니도 스스로를 닥터로 규정을 했네요. 의사로서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을 해결하러 온 거지 전무후무한 이론을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거나 뭐 어떤 체계를 분립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코멘트 있어요. 네, 오병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우리 클래스의 알란 튜링이라고 그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클래스에서 비켄슈타인과 튜링이 정면 대결을 펼쳤듯이 오병 선생님께 마이크를 하면 저는 긴장합니다. 방금 그 하신 질문과 좀 연관되는 건데요. 그 삶의 형식이라는 게 그 사람이 삶을 구성하는 형식이고 그 내용은 이제 사람 그 자연사 즉 사람 과정이라고 뭐 설명을 하셨는데 방금 그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과거에 그 19세기까지는 사실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 2500년 전 뭐 석가모니나 공자 뭐 예수의 삶이나 뭐 19세기까지 사람의 삶이나 뭐 그 뭐 발전은 있었지만 크게 그 변모가 없었는데 지금 그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는 뭐 엄청나게 그 삶의 형식이나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뭐 저희 부모하고 저하고도 틀리고 저하고 저희 자식하고도 삶의 형식이나 이런 것이 우리 그 선조들하고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일상적인 용어나 이런 걸로는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그 형식이 나타나고 삶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용어로만 꼭 그 정의를 다 할 수 없고 새로운 용어로 정의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그 물론 비트겐슈타인 시절에도 그 전에 비하면은 새로운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뭐 격변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그런 격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용어로 새로운 삶을 정의할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제한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급변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이 부과하는 라이프 스타일 아닌가요? 뭐 예컨대 강남 스타일 이런 거 전에는 없던 거죠. 근데 비켄슈타인의 그 관심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나 그런 문화적인 변이 뭐 스타일상의 차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변화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의 그 초점을 맞추니 심지어 비켄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해서 철학자들이 어떤 테이제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일치를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철학자가 얘기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선생님 말씀처럼 그 20세기와 21세기에 그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이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유한성은 주어진 어쩔 수 없는 바운더리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두 발로 걷고 그 다음에 오감으로 세상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언어로 정리를 하고 정리된 언어로 사람과 소통을 한다는 이런 기본 원리에도 저는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과거에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신조어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되게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넘사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겠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는 건지 그 족보 없는 이상한 말들이 마치 어떤 그 세대의 훈장인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언어를 그 발전이 아니라 파괴시키는 이런 것들 그런 것에 그 여러분이 아, 이게 변화인 것 같다, 이게 진화인 것 같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그 퇴화라고 보고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짚어줄 수 있는 그 어르신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여하튼 제가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그 비켄슈타인의 입장에 선다면 사람의 삶의 근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옷을 입고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뽐내고 그 다양한 방식의 실험을 통해서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삶의 형식이 바뀌어서 뭐 우리가 박쥐가 된다거나 고등어가 된다거나 혹은 박쥐나 고등어와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은 그 유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즉 박오병 선생님의 비판은 비켄슈타인과는 약간 결이 그 다른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비켄슈타인의 철학이 너무 당연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는 하품 나오는 철학이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무산입니다. 비켄슈타인은 그 제가 아까 발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있다는 주어진 소요,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원시적인, 원초적인 경이감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이감은 우리 시대에는 아쉽게도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스 미디어의 거의 뭐 융단 폭격에 가까운 그 여러 이미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아도 밤하늘을 보아도 원시인이 느꼈던 밤하늘에서 느꼈던 경이감 그 다음에 기적 이런 것들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켄슈타인의 철학은 그냥 하품 나오는 평범한 철학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원초적인 그 감성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면 그러면, 네, 박준성 선생님. 내용이 좀 간단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전문 철학들 아니면 서로 이해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과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 비켄슈타인이 그 처음에 농부를
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학주의적인 자연주의랄까, 과학자연주의 에서 수학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이야기한 거고, 뒤에 탐구 쪽에서는 이제 좀 인간적인 면이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자연주의, 인간적 사람 뭐라겠죠? 인간적 자연주의도 바뀐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비슷한 거고요. 바뀌나 안 바뀌나 그게 그거 같은데, 어쨌든 그 개인적인 비트겐슈타인이 그 성향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수학적인 관계란보다는 인간적인 삶을 뭐 좀 나름대로 수준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바뀐 게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그 세계가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손잡고 가야 하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그래서 무슨 과학주의라고 해서 이건 뭐 과학주의, 이건 철학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철학에 치우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과학주의적인 게 오히려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철학을. 그러니까 과학주의적인 그 지금 뭐 아까 뭐 양자역학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철학이 그게 밑받침을 대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다가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바뀌면은 또 이제 철학이 이제 과학을 나타나고 이끌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가는 것이 너무 그렇게 자기의 분야에만 그렇게 이게 더 낫다, 뭐 과학주의 이거는 무슨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름대로 무슨 그냥 관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게 뭐 진리냐, 과학이 진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철학도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뭐 비트겐슈타인이나 이런 쪽을 깊게 들어가서 질문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제가 그냥 궁금한 걸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한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제가 발제문을 낭독할 때 그 전반부 도입부에서 다섯 가지 딴지를 걸어봤죠,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철학과 과학을 너무 차별화하면 철학이 오히려 왜소해지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 같이 가야 된다는 저의 질문을 펼쳐봤는데, 박백성 선생님께서 그 저의 그러한 생각에 힘을 실어주시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비트겐슈타인이고 그가 했던 철학에 대한 공헌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또 그가 그 다 섭렵하지 못한 현대 과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의 그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또 펼쳐나갈 그런 과업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삶이 저마다 각자의 몫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의 비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후반부 토론을 계속 진행해볼까요? 유석 씨가 시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질문에서도 좀 나왔던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 비트겐슈타인이 본인이 신조어를 많이 만들진 않지만 이미 있는 용어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용어들을 제가 위에 적어놨는데, 언어 게임, 규칙, 문법, 삶의 형식, 삶의 양식, 삶의 방식, 자연사, 이런 개념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비트겐슈타인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조차도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고, 그냥 이게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런 용어들을 구분해 주실 수 있으시면, 언어, 게임, 규칙, 문법, 그리고 아까 지금 제 주제가 되는 삶의 형식,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다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 용어로 충분하다라고 그 외쳤던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도 비트겐슈타인 사전이 있습니다.
저도 그 구입해서 강의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데 일상용으로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전문 용어 사전을 그 서양의 학자들이 만들었겠죠. 그 읽어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 일목요연하고 한스 요한 블록이라는 현대 철학자가 그냥 사전인데 그분이 서강대에 오셔서 그 학술 발표를 할 때 그 제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인 받을 걸 그랬네요. 책이 제가 복사제고 불법 복사제고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 유석 씨가 잘 지적한 것처럼 휘켄슈타인도 철학자이다 보니까 그 용어들 하나하나에 나름대로 정성과 공을 들여서 사용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따라가야지만 그의 사유를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보자면 삶의 양식 그리고 삶의 방식 이런 표현은 사회와 문화 지평에서 발견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칭합니다. 아까 제가 농담삼아 들었던 강남 스타일을 하는 예가 그렇죠. 근데 삶의 형식은 그러한 가변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각 생물, 종들마다, 스피시스마다 고유한 존재 형식을 지칭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박쥐의 삶의 형식과 고등어의 삶의 형식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어 게임은 사람의 자연사를 이루는 중요한 단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언어 게임의 규칙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만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어도 휘켄슈타인의 철학을 따라가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휘켄슈타인 용어 사전은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 휘켄슈타인을 전공한 학생, 대학원생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 아테스 레벤스라고 독일어로 하죠. 삶의 양식, 레벤스 바이제 이거는 변화하는 가변적인 라이프스타일이고 삶의 형식은 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가운데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인간 각 생명체 각각의 종에게 귀속되는 어떤 형식들이고 이 형식들을 자연사가 채우고 있는데 그 자연사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들이 언어 게임이고 그리고 그 언어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규칙이고 그 규칙은 문법이랑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복잡한데 저도 휘켄슈타인 공부하지만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때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 제시하신 초월적 자연주의라는 개념하고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를 좀 구분을 해보고 싶은데 두 분 다 이제 비팅슈타인이 일종의 자연주의자이다. 비팅슈타인 철학은 자연주의다 라고 하지만 뉴턴 가버 교수님은 초월적 자연주의라고 하시고 교수님은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고 하시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호랑이 선생님 그 가버 교수님의 초월적 자연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초월적 자연주의에서의 초월은 자연과학을 넘어선다는 그런 의미의 초월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사에서 초월이라는 표현은 꼭 그런 국한된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죠. 예컨대 서양 근대 철학의 어떤 거대한 종합을 이룬 칸트의 초월 철학 그게 꼭 자연과학을 넘어선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과 경험을 가능케 하는 어떤 조건에 대한 탐구 이게 칸트가 얘기한 초월 철학 혹은 초월론 물자에 해당할 텐데 따라서 가버 교수님이 초월을 자연과학을 넘어선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설명이 붙지 않는 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전통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초월적 자연주의라는 말은 마치 둥근 삼각형처럼 형형 모순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연사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담론의 토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초월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그걸 넘어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의 문제 제기는 비켄슈타인을 초월적 자연주의로 해석을 하면, 그런 틀로 포착을 하면 사람의 자연사에 대한 비켄슈타인의 관심이 충분히 나타나 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인칭적인 소통의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일종의 그 형이상학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초월이라는 말 자체가 서양 철학사에서는 형이상학의 전유물처럼 그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뭐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호구받침가요? 오이받침가? 거기서는 가끔도 고쳐내지 말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용어를 붙잡고 본인은 다른 방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 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은 구차해지기가 쉽고 그게 오해를 막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방식의 그 장명을 해본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자원주의 방식. 그러니까 사실 두 분 다 삶의 형식이라는 게 그냥 변화하는 가변적인 문화적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종에게 귀속되는 조건이다라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를 주장하시는데, 근데 이제 가버 교수님이 쓰신 초월적이라는 트란센덴탈이죠. 트란센덴탈 칸트적인 용어인데 그거는 자연주의라는 것과는 좀 잘 어울리지 않고 오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그런 초월적이라는 말 썼을 때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인칭적인 소통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이시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이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 사람의 삶의 형식이 하나이다라는 이런 주장이 일종의 본질주의가 아닌가라는 좀 약간 비판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자면은 삶의 형식이라는 것은 각각의 생물 종들에게 귀속되는 고유한 어떤 현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얼핏 듣기에는 각각의 생물 종들이 저마다 어떤 본질이라는 형이상학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본질이 있고, 뭐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얘기하면 이성적인 동물, 이게 사람의 본질이고, 또 다른 종들은 다른 종의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형이상학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는 게 본질주의라는 이런 식의 어떤 의문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박쥐의 삶의 형식이 고등어의 삶의 형식과 다르다라는 주장이 본질주의를 흠축하나요? 그리고 저런 지평에서의 종들 사이의 차이는 박쥐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주장하고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그 전통 철학에서 어떤 그의 정의에서는 종차만 취하고 싶습니다. 종과 종들 사이의 차이, 이것만 그 캐치를 하면 본질주의에 빠지지 않고도 그 삶의 형식에 대한 논의를 얼마든지 유익하게 그리고 유의미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형식을 형이상학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거의 본질이 뭘까를 탐구하거나 뭐 개별적인 생명체들의 삶의 형식을 그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하는 것은 비켄슈타인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켄슈타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게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성의 법칙 때문에. 즉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미 익숙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켄슈타인이 하는 자명한 얘기조차 놓치는 그런 물을 범하게 된 거죠. 그 비켄슈타인이 그 일기에서 쓴 말을 여러분에게 한 소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철학적인 사유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내가 보기에 철학적인 사유의 어려움은 그게 이렇게 뭐 심오하고 깊이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물을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박 깨칠 수 있지만 뭐 강에서 수영을 할 때 강물을 거슬러서 수영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 하다 보면 벌써 떠내려가고 있고 그 물살을 거슬러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빈슈타인은 자기의 사유를 물살을 거슬러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 보이는 거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박쥐랑 사람이랑 그냥 다르지 않냐 라는 건 일상적인 사실인데 사실 그게 비트웨이스타인이 하고자 하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인데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본질주의는 그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뭔가를 딱 특징 지으려고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형이상학적 본질이라는 걸 막 찾아내려고 발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비트웨이스타인 그런 식의 그 비약은 거부를 한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데이비슨, 도널드 데이비슨이라는 또 미국 철학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데 이상합니다. 네, 그 이제 이게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준비를 해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제 비트겐슈타인 철학 안에서 의미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들 중에서 무엇이 더 원초적인지를 질문을 하시면서 비트겐슈타인과 데이비슨이라는 요 철학자를 대비를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의미가 더 원초적인 지평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데이비슨은 진리가 더 원초적인 지평이다 라고 이제 본다고 대비를 시키시는데 의미와 진리 중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더 원초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서도 교수님과 또 다른 비트겐슈타인 전공자이고 또 다른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번역자이신 이영철 교수님하고도 또 논쟁을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 논쟁을 보면서 이영철 교수님 입장에 좀 더 동의가 됐거든요. 이영철 교수님은 데이비슨 전공하신 분이시고 데이비슨적인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을 읽으시다 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안에서도 진리가 더 우선하는 거지 의미보다 진리가 우선한 층이지 이렇게 보신데 이승용 교수님께서는 의미가 더 진리보다 우선한 층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것 관련해서 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영철 교수님이 그 논쟁 중에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비트겐슈타인의 확실성에 관하여라는 이 저작의 403절이나 205절에서 206절 등에 보면은 우리의 언어 게임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최종적인 어떤 토대를 비트겐슈타인도 종종 진리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비트겐슈타인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이승종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지식하고 확실성, 해석과 규칙, 의견과 삶의 형식이라는 이 두 가지 층위들을 엄밀하게 구분한 다음에 확실성, 규칙, 삶의 형식이라는 그 이런 그 의미의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그런데 맥락에 따라서는 비트겐슈타인도 이런 확실성, 규칙, 삶의 형식 같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층위들을 진리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거긴 한데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만 보더라도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같은 논문에서 참거짓의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 성립되어야 되는 열린 장, 그러니까 참거짓이라는 개별적인 명제의 그 참거짓에 선행하는 더 근본적인 열린 장, 지평을 진리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최종적인 토대로 토대를 진리라고 스스로 부르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세계상이나 규칙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세계상이나 규칙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상 언어에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뭐 가령 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신앙의 규칙을 나는 진리다, 이건 내가 믿는 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세계상과 토대를 진리로 받아들인 다음에 다른 믿음들을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쉐렌 키르케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있어 진리인 진리가 제일 기본적인 나의 모든 그 믿음의 층위의 가장 밑바탕에 놓이고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다른 진리들을 설명한다라는 식으로 진리들을 구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확실성, 세계상, 규칙 이런 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로는 확실성의 층위를 의미라고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진리라는 범주를 가지고 설명할 것인지가 이게 과연 정말 쟁점이 되는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수님이나 이영철 교수님이나 비트겐슈타인이나 데이비스나 둘 다 하는 얘기는 우리 삶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어떤 토대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이 토대들에 대해서는 정당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다른 얘기들을 이제 설명해 나간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제일 기본적인 확실성,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의미라고 부르든 진리라고 부르든 결국엔 철학적인 구조는 똑같지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와, 질문 자체가 덩치가 엄청 크네요. 머리가 빙빙 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이 진리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기서부터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진리를 명제의 진리치에 국한해서 사용합니다. 이것만 잘 존중해주면 돼요. 즉, 진리라는 용어는 명제에 귀속되는 표현이고 그 이외의 다른 용례는 저는 비트겐슈타인의 저술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실마리일까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진리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의미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서 풀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던진 질문들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확실성에 관하여, 비트겐슈타인 저서 중에 확실성에 관하여 403절이나 205절에서 206절을 보면은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게임의 근저에 놓여있는 게 우리의 행동이지 진리는 아니다. 진리가 근거 지워진 것이라면 근거는 진리도 거짓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그런 점에서 분명히 비트겐슈타인 기본 의견이 진리보다도 의미라는 층위가 더 우선한다라는 교수님의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근데 누가 우리에게 그런 언어게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들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준비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대를 진리라고 부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게임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인 한에서 그런 토대들은 진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비트겐슈타인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요. 진리인 문장들 중에는 그 내용이 언어게임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토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모든 문장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한 문장들의 의미가 바로 토대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진리가 토대가 아니라 그러한 문장들, 즉 토대의 역할을 하는 그 진리인 문장의 의미가 그 토대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문장의 진리는 그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문장들의 진리는 그 문장들이 지니는 의미의 속성입니다. 즉 어떤 문장들은 거짓이고 그 경우에는 거짓이 그 문장들이 지니는 의미의 속성이죠. 이게 어렵다면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지금 무슨 말이지? 보통은 이제 이것부터 점검을 하죠. 아, 그런 말이었구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거 참이야 거짓이야. 우리 이렇게 가죠. 그래서 말이 되는 그 문장 중에도 명제 중에도 참인 게 있고 거짓인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눈이 오고 있어.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지? 오늘 지금 눈이 오고 있다고? 어리둥절하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되물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 지금 창밖을 열어보니까 지금 눈이 오고 있다고요. 11월인데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근데 지금 하신 말씀 그거 봐줘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말은 되는데 틀린 말이네요. 거짓이네요. 보세요 비가 오고 있잖아요. 눈이 오는 게 이런 그 대화를 여러분 충분히 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그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미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되묻는 거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립된 의미에서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방법은 뭐 창문을 열어보고 커튼을 걷고 바깥을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네요. 눈은 12월 중 대하고 보겠죠. 무의미치고. 그래서 저는 의미와 진리의 문제는 이렇게 일상생활의 법법, 대화법에서도 그 어떤 층차를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진리와 의미의 층위를 잘 갈라서 비켄슈타인의 말을 해석을 하면 불필요한 논쟁에 그렇게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질문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쟁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를 하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때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참것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는지 아니면 진리를 먼저 그냥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이 논쟁의 핵심인데 근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토대로 사용되는 문장들 중에 진리인 문장들이 있지만 그동안 그게 문장이 근데 진리이기 때문에 토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의미 때문에 그게 토대가 되고 진리라는 것은 그 의미의 속성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인 어떤 문장들이 토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의미보다 선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장의 의미 때문에 그게 그냥 진리 문장들이 토대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방금 전에 드렸던 질문인데 그러니까 뭐 일상 언어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어떤 세계상들, 규칙들, 우리 모든 다른 그 언어들을 성립시키는 가장 근본에 있는 무언가들 이런 것들을 종종 진리라고 부르는 것 같거든요. 키에르케고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네,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진리를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게 우리 언어 게임의 어떤 토대가 돼서 다른 그 믿음들을 세워나가거나 정당화하거나 하는 데 쓰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계관이나 규칙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그 어떤 사람의 사상을 이해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의 세계관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문법을 일단 캐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완 선생님께서 제게 그 본인의 시집을 주셨을 때 제가 집에 돌아가서 열독을 하면서도 선생님의 그 예술관에서 특히 문법에 나오는 부분을 그 제가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각각의 시 어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제가 그분의 그 시 세계에 공감을 할 수 있고 뭐 참 거짓은 예술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이죠. 예술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비켄슈타인을 이해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 뭐 키엘케고르나 데이비슨이나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이 의미와 진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꼭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괄호 쳐놓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몰빵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고 효율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제가 유석 씨에게 반문을 하고 싶은데 비켄슈타인이 유석 씨가 그 예를 들은 키엘케고르나 데이비슨처럼 과연 진리를 비켄슈타인이 세계사회나 규칙에 귀속시킨 적이 있나요? 제가 읽은 바로는 없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그 논리학에서는 진리치라는 말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truth value입니다. 진리치라는 말. 치가 같이 할 때 치자입니다. 진리는 진리치라는 말에 새겨져 있듯이 평가적인 가치에 해당하고 이때 평가의 대상은 명제 혹은 문장이지 세계상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유석 씨가 왜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하면 저의 대답은 비켄슈타인은 그렇게 쓰기로 작정을 하고 글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일단 따라줘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참고서를 읽다가 아, 왜 영문법은 이 모양이지? 이렇게 반문을 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그렇게 쓰기로 작정을 하고서 썼고 그것을 갈무리한 게 우리의 영어 교과서 참고서이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빈슈타인의 의미와 진리에 대한 논의도 그렇게 일단 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세계상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진리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교수님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심지어 키에르케고조차도 그 명제의 참거짓으로서의 진리와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내 모든 어떤 믿음 체계들을 그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세계상과 규칙으로서의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진리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명제적인 진리와 내가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토대로서의 진리.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하이데거 예를 들면서 하이데거도 명제의 참거짓으로서의 진리라는 게 있고 그 명제의 참거짓이 성립하기 위한 열린 장, 계시성으로서의 진리라는 걸 또 얘기를 하지만 그게 하이데거의 후학인 투겐트하트 같은 사람들은 너 왜 서로 다른 진리 개념들을 한쪽은 명제의 진리고 한쪽은 계시성으로서의 진리고 이걸 왜 뒤섞고 있느냐라고 하이데거를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두 가지가 엄격하게 구분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과학을 할 때에도 이 문법에 해당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제가 물리학과 그 학생들과 교수님에게 들은 내용인데요. 일단 그 뭐 연세대학의 경우 물리학과에 들어오면 그 대학 학부 4년에 70%는 수학을 익히는 데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scientific literacy, 즉 그 과학의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을 마스터를 해야지만 그 물리학을 연구하고 그 공부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원생 정도가 돼야지만 그 물리학의 그 아티클들, 논문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아, 언어를 익히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낼 때 수강했던 그 상대성 이론의 철학이라는 과목하고 양자역학의 철학이라는 과목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철저히 그런 방식으로 분배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즉 제가 그 들었던 두 강의 다 처음에는 수학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중간부터 물리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철학을 가르치더라고요. 제목은 상대성 이론의 철학, 양자역학의 철학인데 대충 제가 나눠보자면 3분의 1은 수학을 가르치고 3분의 1은 물리학을 가르치고 나머지 3분의 1의 철학을 강의하고 논하시다. 즉 철학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만 어떤 성립이 가능한 그런 섹터들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학을 익힌다는 것은 물리학의 언어를 익힌다는 것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학의 언어로서의 수학을 익힐 때는 사실 어떤 반론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같이 아, 이 사람은 뭐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저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왜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저 두 사람 비켄슈타인과 데이비 스미스 사이의 논쟁도 좀 편한 마음으로 감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이렇게 그 자신의 놀부를 바닥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사실 별로 그런 거에 개의치도 않는데 그냥 공부를 하면 되지. 그 제가 그 수강했던 두 과목의 교수님들도 저나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천하태평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학 파트에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이론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공부 더 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공부 더 하고 오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도사 같은 말씀이어서 기분이 언짢았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난을 다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이 뭐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부모님들에게 배웠는데 그때 우리가 이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도 딴지를 볼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의 교육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학문의 자유에 중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본의 아니게 저와 유석 씨 사이의 토론이 좀 전문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다 철학을 그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너무 쉬운 것만, 단 것만 먹으면 많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세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할 때 절대로 학생들의 평가나 눈높이에 연연하지 않고 그대로 강의합니다. 즉 고전들이 혹은 현대 주요 작품들이 보여주는 수준 그대로를 학생들에게 보이고 좀 더 끌어올리려 노력을 해서 제가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떠먹여주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떠먹으면 본인 스스로 성장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께는 제가 유석 씨가 오늘 본의 아니게 조금 그 난이도가 있는 그런 그 철학의 늪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렸는데 그러한 늪도 그 세상의 한 일부라는 것만 널리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그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뵐까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